정말 어마무시한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의 건강과 제 카페 건강을 기원하면서. 안녕하세요. 키키? 아! 여러분 제가 드디어 1주년 됐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16,900명?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다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이걸 봐주시고 계신다는 게 제가 만든 작년 한 해의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이 말고요, 기적이요. 1주년이나 될 수 있게끔 끌어준 여러분, 그리고 뭐 유튜브, 제 자신,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직 저희 그 코로나 때문에 봄이 오지 않았지만 봄이 왔으면 좋겠는 생각으로 이렇게 약간 노랑노랑노랑 이렇게 맞춰봤어요. 이거 제가 새로 장만한 프리지아입니다. 어딜게요 저? 저 어딜게요? 아 네. 제 채널을 구독하게 된 계기가 뭐세요? 마운틴 깝청아 어떻게 해? 벌써 12시인? 이거 교회 갔다 와서 춤춘 거. 또 얼룩구짓살 보이스퀸 그거 보고 구독하셨구나. 아 그러면 계속 계셔야겠다. 정말 어마무시한 축하 무대가 막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책상 다 치우고 난리 나요. 진짜 무대 한번 준비되어 있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저기 누가 대기하고 계세요.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 김무리님 키키? 공개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에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 전국엔 비가 올 거예요. 전국에 비가 올 거예요. 난리 난다 난리 나 지금 매력에 빠진다 빠진다 그지 빠진다. 예상을 1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정말 아쉽네. 아차 어? 저 방탄 진짜 좋아요. 이번에 온 그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정말 너무 신기해. 나 이 춤 되게 좋아해요 진짜. 이거 저 BTS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자 진짜 이번에는 제가 뭐 했죠? 제가 춤을 췄죠 여러분. 다음은 누굴까요? 노래.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 컨텐츠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코뿔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키키TV의 1주년이라고 해요. 와, 축하드려요. 제가 짤막하게 축하송 불러볼게요. 겨울왕국 Into the Unknown입니다. Everyone I have a love is here within these walls. I'm sorry, secret siren, but I'm blocking out your calls.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I'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어때요? 진짜 잘 부르시죠? 한국의 엘사라는 제가 그렇게 부를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언니예요. 이 언니 채널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Into the Unknown.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진짜 진짜 잘하죠? 아니 이런 분들이 더 떠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 맞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 1주년 그거 우리 그 촛불 켜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저기 밖에 있거든요. 갖고 와야겠다.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아니다 같이 가자 나랑. 아유 같이 가요 같이 가. 뭐 별거 있다고. 여기가 저희 방 주업 부엌인데 저희 집 부엌인데 아주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제가
우리 하려고 초코파이를 갖고 왔어요. 자, 촛불. Into the unknown. 자, 유튜브의 세계는 진짜 모르는 세계예요. Into the unknown. 집에 아직 오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깝을 마구 칠 수 있습니다. 불이에요, 불. 여러분, 불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불장난 아주 위험해요. 오줌 싸요, 밤에. 여러분이랑 같이 호흡 불려고 1주년 이거 사왔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요. 텐션 너무 높다고요? 제가 텐션 낮다 싶으면은 잠깐 한 번씩 주방으로 보내세요. 높아지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호흡 불 거예요. 잠깐만, 불 좀 꺼야겠어. 그치, 그치? 이거 불 꺼야지. 잠깐 달려. 또 불도 끌어 같이 가자. 알겠지? 여기 우리 집 좀 최첨단이에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끌게요. 이게 더 예뻐 보인다. 나 이걸로 해야겠다. 나 약간 지금 실성한 것 같아. 일산 독서 출처체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키. 말만 안 하면 약간 인테리어 하는 그런 유튜버인 것처럼 보일 것 같아.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재밌잖아. 자, 음악 하나 틀어야죠. 뭐지, 여러분? 네, 내게 기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댈 거예요. 오케이,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자, 초아, 나 키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잠시만요, 여러분. 왜 이러지? 잠시만요. 잠깐만요. 너 이거 안 돼. 아니 왜 하필이면 오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좀 찢을게요. 이거 빨간색을 찢어서 이렇게. 자, 우리 호흡 풀어봐요. 아우 뜨거워. 아 뜨거워. 아우 지금 손 데이겠어. 여러분 1주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2020년 한 해도 우리 정말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제 건강과 제 카페 건강을 기원하면서 자 불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에 껐어요 여러분. 하이파이브. 야.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나 이거는 초코파이 먹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빨이 다 초코색 돼요. 어떡하지? 첫 번째 배드십니다. 저 보이스킨 했을 때 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있다고 생각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더욱 신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키키님, 탕웨이 닮았습니다. 저한테 탕웨이를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닮은 거 같아요. 그래서 我是徐瑞文你吃饭了吗我吃饭了好的好的 이런 댓글 아주 좋습니다. 탕후루 좋아요. 탕후루 좋습니다. 탕웨이 닮았다고 한 거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지울게요. 나중에 써먹지 마세요. 자, 이 우리 딸 같은 인간이 또 있었는데 집에서 맨날 저지랄인데. 아니 딸 같다라는 말 너무 칭찬이지 않나요? 근데 저분 딸도 저랑 같다는 거예요. 요괴 댄스 보셨잖아.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저로 태어나신 분들은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로 아마도 못 태어났으니까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저로 태어나 보실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배댓 중에 하나가 이거 약간 헷갈려요. 배댓인지 이거 악플인지. 제가 두꺼비 새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나오긴 했어요. 약간 눈이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두꺼비 닮았나? 두꺼비 새끼. 네. 이거 우리 시아버님이 달아준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님이 나 진짜 너무 감동했잖아. 저를 응원해 주신대요. 그래서 아, 아버님 세대에는 연배가 되게 내일 모레면 70이신데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신다니 정말 감사했고 아버님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진짜 아버님 진짜 최고. 구독자들의 소감 발표가 있어요. 터진 아빠님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지겹고 네
일상에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해요. 저도 협찬 광고 후원 갖다 줄게요. 이 발전소님 저랑 약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끼를 발전시켜 주셔야죠. 지금 그 니값 하셔야 됩니다. 니값. 키키 언니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빨리 2만 명 갔으면 좋겠고 항상 구두구만 게 왜 도대체 실시간 구독자가 적은지 모르겠대요.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뭔가 안 풀리는 날이 있어. 그냥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전화회복 돼가지고 우리끼리 친해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지. 소주 한 잔 쫙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어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여러분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1만 7천 분에 가까우신 분들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진짜 상위 0.0001%의 국민들이세요.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그 종교 있잖아요. 그 종교? 그 종교 이상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키키TV 초창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거든요. 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진짜 우주로 가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되죠. 100만 대도 왜 잊어, 내가 왜 잊어. 지금 이거 영상은 남는데 여러분들은 날 잊어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어? 뭐야 얘? 얘 이제 불러와요. 내게 그 다음에 대망의 새 컨텐츠 발표. 오! 아! 진짜 이거 진짜 좋은 컨텐츠예요. 네. 아! 우리 키오미들. 자,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이거? 워킹맨! 워킹맨! 이게 뭐냐면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 캘린더에 빨리 저장하세요. JTBC 일요일 밤 11시 막나가쇼. 막나가쇼 중에서도 이경규님 나오는 파트를 했습니다. 3월 8일 이때 꼭 보세요. 알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거 들어줘요. 그 다음에